아니라 여긴가? 사건 현장이? 아이고. 피가 이거 뭐 등산복 차림에 실족사를 과장한 살인사건? 야심한 밤에 저 높은 데는 또 왜 올라가셨을까? 골치 아프겠구만. 피해자 신상 정보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용의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피해자 박지훈, 33살 여자, 중앙과 고등학교 출신의 욕망제약 대표이자 욕망 캠핑장의 소유주. 아유, 얼굴도 꽤 아름다우신데 안타깝구만, 한창 나이에. 아이고. 아, 지훈아! 지훈아! 피해자랑 어떻게 되세요? 남편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박지윤! 남편이 범인이죠. 내가 너 죽을 줄 알았어, 박지윤! 지윤아. 굉장히 옆에서 듣는 제가 기분이 나쁘네요. 박지윤! 진정하시고요. 예. 아유, 지윤아. 아유, 아유. 그 뒤에는 누구예요? 밀가루야, 사람이야? 너무 하얀데? 아유, 지윤아. 관리인이세요, 여기? 예, 예, 제가 캠핑장 관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니, 이게 새벽에 실족사라니요. 아유. 일단 뭐 용의자분들 다 모이셨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아유. 빨리 오세요. 살얼이 살얼이었다. 어? 청산의 살얼이었다. 뭐 찔렸는데? 아유, 박지훈 평소에 행실을 좀 잘해야지. 찔린 것 같은데. 곧 빨리 앉으세요. 어? 아유, 누구 사람 행실 얘기해. 아이고, 너 마누라. 아이고, 마누라. 첫 번째 용의자 김지훈, 33살 남자, 전업주부, 피해자의 남편. 두 번째 용의자 차은우, 33살 남자, 욕망제약의 연구소 팀장. 세 번째 용의자 정은지, 역시 33살 여자, 수학과외 선생님, 차은우의 아내. 네 번째 용의자 양세영, 31살의 남자의 무직이고 뒷산에 거주 중인 자연인. 다섯 번째 용의자 장진, 55살의 남자로 욕망 캠핑장의 관리인. 전직 중앙과고 화학 선생님. 낭만적이어야 할 캠핑장에서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로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오리엔테이션 오셨나요? 저희가 회사는 아니고요.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들이거든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가끔씩 이렇게 캠핑장에 부부 동반 옵니다. 모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은 이분은 선생님이셨나요? 쌤이세요, 쌤. 네네. 화쌤. 선생님이라고요? 이게 캠핑장 소유주가 박지훈 씨인데 그럼 부하 직원이자 은사님이세요? 그런가? 이거 제가 다 했습니다. 선생님들 사연이 많으신 선생님이라. 과거에 은사님이 예. 부하 직원으로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아니요. 있죠.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끼는 제자셨나요? 아, 그럼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다 제가. 아, 우리가 다 순동이거든요, 사실. 순동이요? 여기 이 친구가 믿기지 않겠지만 뭐 중앙과학 고등학교면 뭐 네. 공부 잘하는 걸로 유명하죠. 친구가 우리 학교도 수학 천재. 아, 이분도 그 학교 나오셨어요? 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얼굴 천재. 그리고 저 친구가 노래 천재. 너희들은 잘 모르나 본데 제가 원조 천재. 개인적인 잡담은 좀 잠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찰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긴장들을 안 하시나 본데 자, 남편분. 네. 예. 평소 아내와 관계가 어땠습니까? 뭐 저희는 잘 살고 있죠. 아기도 잘 키우고. 슬아의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들 하나입니다. 외동아들이에요. 이름이 김애지중지라고요. 혹시 잘나가는 아내를 질투하진 않았을까요? 정은지 씨? 네. 현재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수학 과외하고 있어요. 아, 같은 동창인데 한 명은 제약회사 대표고 한 명은 과외 선생입니다. 아, 과외했어? 선생님. 너 학교 2등 돼 갔잖아, 혼자. 근데 과외할 수 있어? 2등 무시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다 1등 되거든. 수학 과외 안 해? 뭐 얘기 나누시지요. 조선시대야? 그래도. 자, 양세웅 씨. 양세웅 씨도 같이 캠핑 오셨어요? 아닙니다. 캠핑 온 것은 아니옵니다. 신발은 어디서 샀어요? 이거 평화시장에서 구입을. 화개장터 아니고? 캠핑 온 것도 아닌데 여기 왜 있어요?
자연이 침대요, 바람이 이불이라. 이곳이 저의 집이옵니다. 저기 관리인께 대신 여쭙겠습니다. 노숙자 양세형 씨가 여기 거주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여기 온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뒷산 쪽에 음악 같은데 누가 산다 그래서 10만 일 하는 누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세형이었어. 깜짝 놀래, 반갑기도 하고 얘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정말 똘똘했던.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가 미쳐버린 것 같아. 양세형 씨는 정신이 나갔지. 언제부터 여기 거주하셨어요, 뒷산에? 거주한 지는 뭐 10년 좀 넘었습니다. 오래됐네. 그러면 뭐 이곳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원래 얘는 우리 캠핑 이거 모임하는 이 멤버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저께 지훈이가 무슨 어떻게 야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봤더니 옛날에 학교 자퇴했던 양성인 거예요. 15년 만에 봤잖아, 우리. 아, 자퇴 후에 처음으로 보신 거예요, 세 분? 15년 만에 봤어요, 저희. 친구들 노는 게 부러웠어요? 저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친구고, 동물들이 친구고, 이 자연이 친구인데 뭐 사람이 뭐 중요합니까? 제대로 미쳤네. 정신이 제대로 나갔어. 세영이가 저희가 두 살 어리죠? 아, 심지어 나이가 어리십니까? 수학 천재라서 좀 일찍 학교를 일찍 들어. 일찍 들어오고 얘들아, 문제가 있었던 거지. 싸우지 말어. 쌤, 지금 친구를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정말 그 너희들 안에서 의심받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차은우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피해자와 어떤 관계셨어요? 친해지고 싶었죠. 지훈이랑. 그 밀가루 같은 얼굴 뒤에 어떤 흑심이 있는지 찾아내 보겠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은 6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자, 남편분. 네, 예. 마지막으로 아내분 목격한 시간이 몇 시죠? 어제 우리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간단하게 술자리를 하고 한 8시쯤 우리 여기 카라밴으로 들어와서 저하고 얘기 좀 하다가 한 8시 반쯤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급하게 나갔어요. 아내분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네, 나가고 저는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냥 술 한잔 하다가 혹시 한 10시 반인가 그때쯤 얘기하던 아내가 나간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찾으러 나가지도 않고 술 먹고 잤다. 아, 제가 좀 술이 땡기더라고요, 어저께. 저도 카라만에 돌아와서 제가 할 거 하고 그러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당연히 남편분은 옆에 계셨겠죠? 아니요, 그때 같이 있진 않았어요. 저형 그냥 제가 할 거 하고 일찍. 두 분도 할 거 하셨다는데 할 거가 뭐예요? 아니, 부부가 이렇게 할 게 많아. 자리가 좀 불편해서 텐트에서 일찍 할 거 하고 잠들었어요. 그치, 남편이 아내가 있는 카라반을 떠나서 더 불편한 텐트에 와 있었다. 혹시 어젯밤 10시부터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10시가 되면 바로 잠을 잡니다. 근데 10시 반 정도라면은 뭐 정신없이 꿈을 찾아 떠나고 있었고. 꿈을 찾아요. 어젯밤 12시쯤에는 뭐 하셨나요? 12시쯤엔 늘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봅니다. 그러면 혹시 사체 최초 발견자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들어서. 일단 다들 일어나시고요. 뭐 찬찬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증거를 좀 찾아보죠. 아, 네. 좀 많이 긴장이라서 어둡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한 방울 안 흘리시네요. 가슴으로 울고 있어요, 가슴으로. 들어봅시다. 아유, 지윤아. 아휴, 저 위에서 떨어졌어. 어? 떨어지면서 여기 바위에 부딪힌 거니? 뭐 송곳 같은 걸로 찔린 것 같은데요? 찔렸으면 흉기가 있겠다, 그치? 떨어지면서 부딪힌 사람을 칼로 찔렸을지, 칼로 찔린 후에 떨어지면서 부딪혔을지. 어? 이건 내가. 귀걸이가 하나가 없어? 네. 어? 없었어. 선생님, 이 쪽지
수학 공식 이거. 야야야야야 그 얘기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설마. 야 불안해.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어 우리 산에 한번 가보자. 여기 높이가 10m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 있어. 야호 야호. 선생님 조심하셔요. 어 그래 야. 찔른 도구를 찾고 있는데 여기 나온 거 없어요? 네 아직 못 찾았어요. 나는 딴 데 찾아가. 어? 찾아가. 어? 뭐야? 오이 대박. 세영이가 거기 있는 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15년 반에 본 거거든요. 아유 이 자식 이거 아주. 야 이거 얘 뭐한 놈인데 꼬챙이가 이렇게 많아. 숯불구이를 좋아했네.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연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돈가방이요. 세영아. 네 선생님. 너희는 왜 이런데도 인마 스승의 날 찾아오지도 않고 이 자식. 어우 이 가루는 뭐야다. 텐트가 있네. 아이고 어저께 우리가 꼬치구이 해먹고 남은 거 아니야. 꼬챙이가 여기도 있네. 뭔가 사례의 흉기가 될 수 있을 법한 꼬챙이. 은우 텐트에 가서 은우 거를 이렇게 보는데 구멍이 났단 말이야 옷에. 은우 텐트에서 발견한 낚시 도구의 하나일 수도 있고. 어 여기 있다. 뭐야 이 자식 왜 결혼 반지 무슨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나? 결혼 반지면은 은지 손이 있어야지. 이 반지가 왜 있을까? 부부니까 같은 공간을 써야 되는데 얘네는 각방을 쓰더라고. 캠핑장에 와서까지 보니까 은지 전화기에 우리 여보 사진이 있었죠. 술을 먹고 잤다는 거 뭐 아내한테 전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찾으러 나가본다든지 그게 정상적인 남편의 행동인데. 응? 이불 밑에 왜 넣어놨어 이거? 아유 우리 중앙고와 고등학교 졸업사진. 박지훈의 사진이 없네. 어떤 의미일까? 싫어서 이거를 오린 건지 다른 의미인 건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또 얼굴은 곱상하게 군대는 갔다 왔구만. 군대 수첩. 뭐야 박지훈에게 편지가 왔다. 지훈이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린 나이트다? 지훈이가 생각났다. 지훈이 생각하면서 삽질하다가 다쳤다. 삽질하니까 다치지 인마. 어? 박지훈이 결혼한단다. 임신까지 했다니. 타령하고 싶은 기분이다. 차은우가 아직도 박지훈을 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33살에 전도 유명한 제약회사 대표. 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잘만 되면 거기까지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남편도 많은 이득을 보는 걸 텐데 두 사람 사이엔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여동창이냐? 남편은 동창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동창생이 또 한 명 있죠. 자연인으로 위장해서 삶을 살고 있지만 거액의 돈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의문의 남자. 그렇다면 채권 채무 관계인 은사님은 어떻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X 표시는 무슨 뜻일까요? 역시나 깊은 질투심 아닐까요? 우리 세영이 사과박스 안에서 가방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지폐들과 같이 하얀 가루들은 뭔지. 자, 그 다음에 연필꽂이에서 요즘 나오는 신형 주사기. 주사기가 마약도 해? 양세형 씨, 주사기 네. 용도는 뭡니까?
제가 맞는 겁니다. 응? 당뇨 있으세요?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알러지. 무슨 알러지죠? 메밀가루 알러지가 있습니다. 메밀가루? 메밀가루? 그러면 그 돈 위에 있던 게 메밀가루인가? 돈을 줘놓고 못 쓰게 만들었다. 거의 제가 찾은 거는 다 브리핑이 끝났어요. 지윤이 카라반 이불 밑을 들춰봤는데 누군가의 속옷이 있더라고요. 응? 이불 밑에 왜 넣어놨어 이거? 그런데 제가 지훈이 가방 안에서 이렇게 꺼냈는데 지훈이 건 사각이었어요. 사각이었는데 나는 트렁크밖에 못 입어. 그럼 누구일까요? 야, 선생님이랑 야. 그럼 누구일까요? 야, 선생님이랑 야. 선생님이랑 차원이에요? 바지 벗어봐. 야 너 팬티 좀 바지 벗어. 선생님 봐요? 바지 벗어보세요. 아니면 야. 아니면 지금 아니, 나, 여러분 야, 선생님까지 가지 말자. 내 여보야 뭐하냐? 뭐 하는 거냐? 아니, 설명 좀 해줘.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 범인은? 관심 없어요? 어. 잠깐만,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 지금. 저 팬티가 어떤 사연으로 저 매트리스 밑에 들어가 있든지. 평소에 사랑을 잘 안 했었죠. 뭐라고? 아, 그러니까 잠깐만. 1회 장소였던 거예요, 두 분의? 캠핑장을 산 게 이유가 있었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날 그 속옷을 혹시나 보고 아. 바람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을까. 이 사실들을 술김에 들었다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봤다면, 저지를 수 있죠. 속옷을 봤다면, 그래서 싸웠다면, 얼굴에 생채기가 났다면, 여자가 뒷산으로 갔다면 헤잇! 아 그리고 그 하나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지윤 사체에서 혹시 쪽지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네네. 기억나시나요? 네네. 이 쪽지를 넣었다라는 건 범인을 절하고 몰기 위함이다. 그 자살 사건이 자살이 아니라 범인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15년 전 자살 사건까지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건가? 자, 여러분. 혹시 범인이 지윤이 아웃! 범인이 지윤이 아웃! 자연인 방에서 나온 수첩. 회사들의 중요한 공시가 뜨기 전에 자연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신기가 있나? 아니라면 정말 수학 천재였던 본인의 재능을 살려서 그 공시들을 예측한 건 아닐지. 자, 양세형 씨,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일 뿐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주식에서 재미를 봤나요? 아니면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했나요? 재미도 봤고 제공도 했고. 그렇다면 혹시 돈가방에서 나온 이 동호수 박지윤이 써있던데 네. 이건 뭐예요? 그 가루 묻어 있는 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그 박지윤이 저에게 준 돈입니다. 그러면 박지윤 씨가 받은 대가는? 지윤이가 죽었지만 또 그 친구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거 웃음 소리군요. 지금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민속촌 온 것 같고 조선시대 같은. 자 그러면 여기에 가루는 그렇다면 메밀가루가 맞나요? 맞습니다. 아 대가성으로 돈을 줬지만 양세형 씨가 앓고 있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인 메밀가루를 뿌려놨다면 그로 인해 죽을 뻔했다면 살해 동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캠핑장 관리인이신 장진 씨가 제자에게 돈을 빌렸던 정황. 근데 저는 왜 빌려줬을까 계속 의심이 들더라고요. 잠깐 언급이 됐던 고등학교 때 어떤 자살 사건. 제 상상의 나래일 수는 있겠지만 혹시 선생님이 그때 자살 사건이 박지윤 씨가 범인인 타살 사건임을 알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박지윤 씨를 협박했고 그것 때문에 2억 원을 뜯어냈고 더한 요구가 이어지자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뒷산에서 사망한 건 아닐까. 자, 탐정님. 저는 그래서 수학공시 메모가 피해자가 남기고자 했던 다행 메시지는 아닐지. 아, 맞네. 꼬챙이가 맞네. 진짜 귀걸이도 한 적 없네.
어디 있을까요? 이 거리는 범인한테서 나오겠지. 분명히 몸싸움이 있었다는 건데. 왜요? 왜 왜? 귀걸이? 와! 어쩐지? 나 지금 여기 있다. 어쩐지? 여기 있다. 아까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갔다 그랬잖아. 근데 전화기가 없더라고. 박 형사, 전에 말씀드린 거 빨리 중단하셔야 합니다. 회사 직원 부탁하신 건 알아보니까 욕망 캠핑장 근처로 확인됐습니다. 어? 이 근처에 뭐가 숨겨져 있었다. 보물 있는 거야 여기도? 숨겨져 있는 거. 장진 쌤하고 10시 43분에 통화를 했네요. 전화를 장진 쌤 전화로 받고 나간 거 같은데? 나왔어요. 어? 아니 네.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요? 벌들이 저랑 놀려고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전화하신 거죠? 만나기로 했나요? 네, 그냥 보죠. 만났나요? 아니, 못 만났어요. 어디서 보자고 했어요? 뭐 그냥 우리 저 보는데 저 이 근처였어요. 근데 그 앞서 차은우한테 전화가 와 있는데? 차은우 씨 전화 두 통이나 걸었네요? 둘이 밖에서 만났나요? 10시 반 이후에? 여기 근처에서 본 것 같아요. 반지를 줬는데 거절했나요? 주고 싶었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왜요? 왜?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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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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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단서 뭐예요? 뭐예요? 뭐? 뭐? 무정자증이야? 무정자증. 뭐라고? 무정자증이야? 무정자증. 뭐라고? 뭐라고 참. 아이, 멀쩡한 사람을. 자연임신 가능성 1.8%. 1.8%나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고환 기능 부전. 그러니까. 무정자증. 아 잠깐, 아 어지러. 아니 이런. 아 잠깐. 그러니까 시험했어. 응. 그럼 나중... 에어팟은 누구야? 내가 묻고 싶소. 아니 전 편지에 분명히 휴가 나온 날 그날 이후로. 잠깐만. 어? 기다려봐. 똑똑히 얘기해. 맨맞는 남편으로까지 살면서 그분의 삶의 낙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정자증이란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이거 언제 알았어요? 무정자증. 여기 진단서에 날짜 나와 있잖아요. 나도 안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나도 내가 이렇게 씨 없는 수박인지 나도. 수박 같은 소리 하네. 진정하시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진짜 아빠가 장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차은우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씨가 있는 사람은 나 빼고 세 명이거든. 야 나도 긴가민가 해. 저는 오줌만 쌉니다. 아이고 야. 아, 우리 애지 중지 어떻게 하지? 오늘 법인 말고 우리 애지 중지 친아빠를 찾아서 보내줘야 될까요? 과연 지윤이의 귀걸이는 어디로 갔을까가 저한테는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주변도 계속 보는데 어머나 뭐야? 뭐예요? 여기 여러분! 야 여기 뭐가 있었네? 여러분! 이걸 찾으려고 그랬었나 봐! 선생님! 뭐야 안에? 마약 제조했나 봐. 이 VIP 리스트가 마약! 그걸 관리했던 사람이 화학 선생님 출신인. 와! 뭐? 마약이다 이거. 마약이다 이거. 뭐야? 뭐야? 괜히 화학 쌤이 아니었네. 아, 네 브레이킹 돼요? 감기약으로 이걸 만든 거야 마약을? 아, 방독면도 있어. 방독면 써가지고. 와 대박이다. 여기요. 여기 되게 화학 약간 공식 같은 것들도 막 적혀 있어요. 괜히 캠핑장을. 이게 화학 선생님이어가지고. 아, 어? 김재벌. 아, 이 조각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안에다가 마약 넣어서 전달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그럼 이거 마약을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요. 여기 거죠? VIP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박 형사, 아, 그 형사한테 진짜. 연락 온 건? 그러니까 형사도 내통하고 있어서 이거 폐쇄하라는 거지. 주사망이 좁혀져 오는 거야. 그 누군가 알고 협박을 한 거야. 대박이다. 100g에 3억이야, 지금? 와유.
선생님. 100g에 3억. 100g에 3억인데 이거 몇 그램이야 지금? 이거 야. 385g. 그 이거 말고도 좀 많아요. 야, 그럼 이거 여기 있는 거 한 100억은 되겠네. 100g에 3억이다 이랬을 때는 충분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오를 수 있겠죠. 네가 좀 얘기해라, 지훈아. 아이고, 선생님. 지훈아. 아유. 지훈아, 이제는 괜히 2억을 뜯어가신 게 아니네요. 아유. 아유,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아유. 이제 정당하게 심판 받으시고 예? 떳떳하게 사세요, 선생님. 어! 어! 귀걸이? 너 뭐야? 뭐? 이 자식이 근데? 야! 어디서 왔어? 이 바닥에서. 도와달라는데 나 미쳤나 봐 쟤. 내추럴맨 일로 와봐. 그거 저기 피해자 귀걸이 맞아? 응. 어디 있었어? 네 방. 어디? 내 방 어디? 바닥. 잠깐만 줘봐. 줘봐. 맞아, 맞아. 자, 줘봐. 바닥. 자, 역공격 할게요. 자, 어디 있었어? 바닥. 여기. 거기 있었어? 응. 아. 거기 있었다 이거지? 응. 뭐 무슨 얘기를 또 지어내려고? 뭘 지어내는 게 아니고 박지훈이 왔었어 여기? 그러니까 7시 정도에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박지훈이 내 방을 뒤지고 있었어. 왜? 내 방에서 뭘 찾으려고 했겠지. 오, 잠깐만. 매트리스 빼봐봐. 나도 아까 이거 빼면 매트리스 여기 안 되고 엄마가 준 거야. 엄마가 줄 거래. 공간이 있네. 이 안에 또 시체 있는 거 아니야? 어, 이걸 들어봐. 야. 아유. 아주 아우. 아유. 아주 아우. 아유. 무슨 자연. 아유. 대박이다 이거. 대한민국 진짜 여기에도 초광 인터넷. 와. 제가 그 좀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주식을 좀 했어요. 여기 봐. 뭐야. 이번 주 일요일 갓 양을 찬양하라.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밤에 대박 주식 정보를 전해주겠다. 신자들이여 나를 믿고 따르면 광명이 내릴 것이니 지금부터 딱 세 명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오. 내가 그대들의 인생을 바꿔주리오. 아이고. 다들 내 방에서 로그아웃 해주세요. 자, 나는 너의 랜섬 탐정이야. 빨리 얘기해. 이따 1대1 할 때 지금 얘기해? 지금 가자. 너가 미리 주식 공시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얘 좀 데리고 왔다 올게요. 난 천재니까. 천재라서? 자, 돈가방부터 시작해봅시다. 그거는 박지훈의 가방입니다. 박지훈이 이 안에서 돈을 넣어서 근데 왜 메밀가루를 넣었을까? 박지훈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돈을 다시 회수해 가기 위해서? 아니면 입막음을 하려는 건지. 저는 사실 해커예요. 해킹을 통해서 기업 정보를 빼돌렸다. 네. 근데 욕망제약이 굉장히 좀 좋은 소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토피 관련돼서 아주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아토피 신약이 문제가 좀 있어서 기자회견을 연다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5시였어요. 근데 그 기자 발표하는 거가 월요일 아침 9시 반이었단 말이죠. 걔네들도 9시에 주식을 최대한 내놔서 판 다음에? 네. 자기네들도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박지훈이 제 방을 뒤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자료 찾으려고. 귀걸이 그때 일린 거야. 아니면 저희 집에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은 협박해서 받은 거야? 협박했어요, 제가. 입막음 조건으로 받은 거야? 네, 그럼 1억을 욕을 했죠. 알러지가 있는 건 박지훈이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 학교에서 메밀가루 잘못 접했다가 주급받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지훈이 한번 살려줬어요. 그걸 이용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죠. 탐정님, USB 찾았어요. 어디 있었나요? 내 가방. 가방 안에 립스틱 대신에. 자, 그럼 이거 좀 한번 볼까요? 근데 나는 못 본 건데, 그거. 이것 좀 해봐, 플레이 좀. 오! 임상실험 1차 신상화 차원 욕망제약. 이상 없음. 참여 리스트. 아까
저기가. 저 내려봐. 자. 추가. 저기 금쪽이 어머니. 네. 사는 동네 어디예요? 행복해동이에요? 네. 행복해동. 행복해동. 네 살 차 땡땡. 근데 지금. 이거 봐. 폐렴. 뭐. 오 폐렴 폐렴. 폐렴도 있어요. 근데. 사망. 저기 금쪽이가 여기 임상 참여했죠? 네. 저 차은우 씨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남편 모르게 임상 참여했다고? 혼자만? 그, 이 보고서를 남편이 작성했는데? 진짜요? 임상실험 담당자 남편이잖아. 이거 몰랐어? 임상실험 결과 보고서. 보고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했잖아 남편이. 진짜요? 와, 야! 너 몰랐어? 오,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몰랐어, 이거? 난 몰랐지. 네가 썼는데? 은욱, 차은우? 자, 여기 있던 컴퓨터예요. 자, 차은우 씨. 이거는 이거. 차금 쪽을 떠나서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서 부작용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작용 있는 건 사실 알았습니다. 금쪽이가 참여한 거 알았어, 몰랐어? 그건 몰랐지. 네가 썼는 건데? 우리 별거 중이었잖아. 난 금쪽이가 이 약을 복용했는지. 당신이 은폐한 보고서 때문에 지금 어? 당신 딸이 죽었다고요. 아니 이 아이를 우리 딸한테 복용시키면 어떡해. 아직 임상 시험 중인데 임상 실험에 참여했는데 죽었어. 아 엄청 올라가죠. 이거는 사람 죽인다고 봐. 저 지금 방금 알았어요. 이 부작용 때문에 폐렴이 발생했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확신은 없어요. 아유, 그리고 확신이지. 아... 그리고 이 USB는 저한테는 아직 컴퓨터도 없고, 그리고 지훈이 컴퓨터는 저렇게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럼 USB를 가지고만 있었고 네. 열어보지는 못했다. 못 봤어요. 그럼 이 USB는 박지훈한테서 배운 거예요? 네, 제가 지훈이가 잠깐 산책 나갔을 때 카라반에 들어가서 가져왔어요. 아니 남편도 텐트에 와서 몰래 열어볼 수 있지. 아니 저는 아니 잠자리 같이 옆에 있는 것도 불편해서 같은 자리 안 있는데 제가 제 텐트로 가겠어요. 왜 우는지 알 것 같아, 이거 하다가. 울어요? 금쪽이 엄마 울어요? 배신감 들어. 너무 놀랬고 자기 딸인데 그걸 못 봤을까요? 못 봤다는 건 거짓말 같은 거죠. 아직 정식 출치되지 않은 것도 남편 모르게 미리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추가 명단까지 받아서 아이한테 복용을 시켰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가장 강력한 역할입니다. 둘 다 의심이 가요. 근데 이게 차은우 노트북에 로그인을 하려고 그 아이디 창을 클릭을 하니까 박지윤의 이름으로 된 아이디가 자동 입력으로 기분은 나쁘지만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차은우! 왜? 기자회견 발표문이 있어요. 누구? 차은우 노트북에 우리 지윤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신약 아토피 약이 네.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검사 결과로 부작용이 없다고 쓴 얘가 잘못이다. 그래서 얘한테 모든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얘한테 다 떠넘긴 거야. 십몇 년을 순정을 바쳐서 살았는데. 아니, 은우야 너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 저 사실 오늘 봤어. 그래서 죽였어? 아니, 난 지윤이 위해서라면 감옥도 대신 갈 수 있어. 차은우는 박지훈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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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근데 이제 점점 나를 이혼같이 있는 사람으로밖에 안 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야, 그나저나 다 일로 와봐. 은지 딱 걸렸어. 나 왜 딱 걸려? 남편한테 비밀로 해주면 좋겠다. 응. 그러니까 애기가 네가 너무 집에 관심 없어서 몰랐겠지만 애기가 많이 아팠어. 그리고 너 그때 애기 화상 입은 날 있지? 애 본다 그래놓고 갑자기 급한 일 있다고 나간 날 있지? 너가 5분 만에 온다는데 네가 빨리 안 왔잖아. 아니지, 내가 너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잖아. 나 금방 가겠다고. 애기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근데 너 나가서 어디 갔어? 지훈아, 우리 잠깐 피해주자. 어디 갔어? 쟤는 뭐 이렇게 진지하게 싸우고 있냐? 지금 기자회견 발표문이 발견됐어요. 관련해서는 우리 자연인에게도 조금 들었는데 기자회견 알고 있어서 자연인 너? 나는 천재 해커야. 다 알아. 해커라서 사실 아는 해커라서? 우리 해커? 자연인은 해커였습니다. 네?
혼자서 뭐. 그래서 이 발표문을 다현인 양세형이 알았고, 그래서 박지훈이 어쩔 수 없이 돈가방을 가져다 주면서 메밀가루를 섞은 거죠. 일단 얘는 그 메밀가루 때문에 기절을 했었던 거야? 기절이 아니라 나는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이 메밀가루가 지훈이 카라반에 있었어. 박지훈이. 자, 양세형 씨. 박지훈이 그 한 거지. 메밀가루. 야! 야, 어딨어? 괜찮아? 큰일 죽을 뻔했네. 아유.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뭐 일적으로 연결이 된 거야? 6개월 전인가? 기억날 거야? 그 차은우 너랑 박지훈이랑 와가지고 개도둑으로 나 의심했었잖아. 세영이가 그때 세영인지 몰랐었어. 산에 살고 있었어가지고 잡아먹은 줄 알고 같이 얘를, 경찰서를 데리고 갔었지. 얘를? 그때 그러니까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였어? 응. 욕망제약이란 달에서 욕망제약은 어떤 회사인가 이렇게 해서 막 내가 또 해커니까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면 박 대표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서 돈가방을 못 찾아간 게 아니라 본인이 죽였기 때문에 돈가방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3시 30분에 처음으로 도착한 게 은우잖아.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지. 그다음에 이제 저 4시 왔죠. 어, 지훈이 부부가 왔고 그다음 제가 왔죠. 그 4시 반에 왔잖아요. 네. 5시에 낚시를 하러 갔지. 지훈이랑 같이 갔죠. 그리고 지윤이는 산책을 갔죠. 산등승이 언덕 쪽으로 갔어. 그때 저는 저거 카라반에서 훔쳤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내용, 이 산장에서 은지가 혼자서 저걸 훔쳐서 만약에 저걸 볼 수 있는 그 혼자의 시간이 있다면은 그 이후에 이 가슴이 완전히 틀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시간은 충분히 알려봐야 돼. 나 이제 낚시가 왜 들어갔는지 알겠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못 봤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가 안 풀리는 거가 지훈이의 심정이 너무나도 막 저는 쓰릴 것 같은데 저도 진짜 그 이후에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 6월 1일 날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았는데 왜 6월 4일까지 안 싸우고 캠핑을 온 거야? 안 싸운 걸 떠나서 나는 첫 번째 행동은 친자 확인 같아.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평소에 내가 지금 8살 8년 동안 애지중지 애지중지 우리를 애지중지하게 키웠어. 근데 얘가 동생을 너무 갖고 싶다는 거야. 이사를 하려고. 아빠 동생 사. 내가 막 애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상이 있나? 병원에 가서 알아봤는데 나한테 씨가 없다니. 얘가 혹시 내 애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1.8%가 있으니까 친자 확인을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야 내가 내가 무정자증인데 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따지기에는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니까 며칠 동안 생각을 하다가 애지중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오늘 난 범인을 찾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진짜. 우리 애지중지 친아빠 누군지 정자 주인을 찾으고 너냐 혹시? 못 찾으실 것 같아. 저도 제 정자를 본 적이 없다. 저는 자연과 물과 바람 그 친구들과만 어울려 지냈지. 야, 이렇게 공기 좋고 좋은 데 살면은 다 건강한 거야. 나 너무 일에 찌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아유, 근데 저는 저 혼자서 자기 정체를 본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저는 모른다는 거죠. 장진 선생님께서 죽은 피해자의 수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수첩을 왜 가지고 계셨죠? 교육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네, 많이 하셨어요 이미. 훔쳤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 리스트를 제가 카피해가지고 연락처 다 옮겨 적은 다음에 도로 갖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직거래 하려고 그랬죠? 박지훈이 죽으면 이 실험실과 그 고객은 다 내 것입니다. 근데 박지훈을 안 죽여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고 할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게? 아니 VIP들한테 전화해서 30% 40% 싼 값에다 준다고 할 그래도 나한테는 갖고 있으니까 그거 제 리스트가?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충 궁금하셨던 건 서로 좀 풀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안 풀린 게 저는 몇 개 더 있어요. 저는 한 번 수업 공식. 아 맞아요. 분명 의미가 있어요. 그럼 너무 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진짜 연쇄살인이에요. 아니면 이게
연쇄살인인 것처럼 위장해서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다거나. 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 거야? 네. 그거를 누군가 그 공식을 완성해서 쓸 정도면 늘 수학 공식을 머리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 공식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수학 천재였다 아니세요? 아니면 현직 수학 교사? 근데 혹시 아까 아이패드 혹시 보셨어요? 은지 아이패드가 아토피 그 신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카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네. 가장 최신 글이 폐 부작용이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은지가 직접 댓글을 남긴 글이 있어요. 제가 카페에 오랜만에 딸 생각도 나고 들어가보게 된 거죠. 그냥 폐렴 증상으로 죽은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그 정황이 저희가 그날 보게 된 거죠. 딸이 죽은 지 한참 지나고 나서 1년 뒤에. 그게 며칠이었죠? 그게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우연히 캠핑장에 와서 친구의 USB를 열었는데 임상실험 참가자 리스트에 절반 이상이 폐렴이었다면 자기 딸이 임상실험 때문에 죽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굳이 보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 카페 글만 보고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왜냐면 딸이 폐렴을 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는 하는데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런 정확성도 없이 내가 무작정 사람을 죽인다고 그럴 만한 간동인은 못 돼요 저는. 자기 딸내미의 죽은 사인이 임상실험을 하다가 죽었다라는 걸 박지훈도 그걸 알고 있었어.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따지자면 내가 보기 은지가 가장 셀 수도 있어.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는 건 도대체 왜 박지훈이 저 위에 올라가 있었고 과연 누가 그 시간에 올라갔는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얘랑 약속을 해야 돼. 차은우는 만나기로 했었어요. 만났잖아요, 심지어. 만나기로 했는데 10시 아까 만났어. 아까 차은우가 말할 때는 아까 10시 뭐라 그래? 반에 만났어? 네. 어디서? 여기서 여기 아까 여기서 만난다는데 만났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거짓말이고 위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그때 만났을 때 이미 한 거죠. 그리고 아니야. 그 이후에 내가 통화를 했어요. 아예 했다고요? 나는 12시에 만나기로 했어. 어? 예를 들어서 은우가 만났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대화 내용에서 은우가 정말 살인을 계획할 만큼 분노를 하게끔 만들었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그걸 아직도 안 했구나. 저는 사실 다음 주에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돼 있고 저는 오늘 그래서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윤이는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라는 답변을 그날 들었어요. 사실 10시 반에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자 발표문을 못 본 상황이고 네. 자 근데 정황상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나 만났던 사람 지금 차은우 씨랑 선생님밖에 없어요. 저는 10시 반에 만났었어요. 저는 뒤를 밟았을 것 같아요. 누구랑 통화하고 가는지. 저는 10시 반에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두 분의 위치와 그런 게 궁금해요. 아, 나 그때 그 메밀가루 맞고 죽어 있었죠. 그리고 깨어났죠. 어, 왜냐면 난 주사를 맞았으니까. 주사 맞고 깨어났죠. 정신연 주증으로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거 죽었을 거야. 근데 그나마 자연의 도움으로 그 주사 맞을 시간을 신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사를 맞고 그리고 잠시 기절이 있었지. 기절해서 깨어난 시간이 몇 시지? 11시 반. 나는 카라반에 있었다니까. 은지가 이 부부 동반 모임에 나온 게 2년 만에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합니까, 밀가루 씨? 나는 박지윤에 대해서 캐려고 왔어요. 그래서 얘 컴퓨터에 뭐라도 있겠지? 열었는데 락이 걸려 있는 거예요. USB는 있는데. 그래서 USB만 뽑아가지고 조망 나온 거예요. 저는 락을 못 풀었을까? 6월 6일 날 네.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맙다. 작은 선물 하나 보냈어. 그게 지윤이 생일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생일 선물. 노트북 비밀번호가 0606 지윤 생일이었어요. 누구 노트북이? 지윤이 노트북이. 근데 그 딸이 네. 임상실험 때문에 죽었다는 네. 그 내용이 USB에 있었잖아. 못 봤어요. 그거 왜냐, 진짜 못 봤어? 진짜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저는 여기 와서 이 작은 캠핑장에 노트북이 두 대입니다. 왜 못 봤을까요? 하나는 차은우 거고.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이랑 전혀 교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근데 그때쯤에는 그러고 훔치고 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훔치고 나서 나왔는데 그럼 박지윤 씨 노트북은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박지윤 노트북은 잠겨 있었잖아요. 0606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노트북의 비밀번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여자의 보통
비밀번호의 기본은 생일이죠. 생일은 알겠지만 저는 이 사람의 노트북에 잠겨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차은우가 제일 의심스러운 게 그냥 솔직히 모든 정황을 봐봐요. 너무 정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고 학창시절 때부터 너무 사랑했고 심지어 아내한테 이혼까지 요구를 하고 그만큼 자기가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깜빵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들고 있는 거죠. 정황들을, 증거들을. 저는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실 10년 넘게 고등학교 때부터 지윤이 하나만 바라봤어요. 만약에 기자회견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박지윤 씨 의도대로 모든 걸 뒤집어 쓰시고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10년 넘게 감옥 살다 들어와도 지윤이랑 결혼만 할 정도잖아요. 정은지 씨와 차은우. 마치 부부싸움을 보는 것처럼 서로를 의심하더라고요.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6월 6일이라는 패스워드를 정은지 씨가 눈치채지 못했던 게 맞는지. 그리고 차은우 씨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피해자와 만났던 정황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피해자를 그냥 돌려보는 게 맞는지. 명확한 무언가가 좀 없네요. 둘 다 의심이 가요. 사실 누가 범인이라고 해도 사실 별로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은지가 그 약 때문에 딸이 폐렴으로 죽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을 만한 동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은우도 여태까지의 그런 자기의 순정이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이런 걸 알게 됐을 때는 충분히 죽일 만한 동기가 되고 누가 더 이 살해 현장과 근접해 있을까? 왜 박지윤이 산 위에 올라가게 됐을까? 누가 박지윤을 산 위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자. 캠핑장 걸린 장지. 마약을 다루긴 했지만 살인까지 저지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욕망제약 팀장 찬우. 여태까지 박지훈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배신을 당한다. 찬우 아내 정은지. 그 USB를 정말 봤을지 안 봤을지. 박지훈 남편 김지훈. 에휴. 그만 맞고 다니세요. 제가 생각하는 범인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아 정말 연쇄 살인범이라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모르겠다. 정은지와 차은우가 너무 헷갈렸는데. 미안하다. 전 일단 마지막 공간은 차은우의 공간을 조금 더 보려고요. 혹시나 못 찾은 증거들이 있는지. 이게 뭐 있을까? 다이아를 준비한 것까지는 준비할 땐 좋았겠죠. 청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들뜨고 설렜겠어요. 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돌아와서 이메일을 보게 된 거죠. 아, 이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짝사랑을 오래 해왔잖아요. 청춘을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만큼 사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더라. 자식 잃은 부모면 지윤이가 추가해준 그 약 때문에 자식이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욕망제약에 대해 조사를 하고 복수를 해야겠다 해서 2년 만에 이 캠핑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미행을 하지 않았을까. 범인이야 범인. 감옥 가야 돼. 숨막히는 추리 게임의 결과 범인으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궁금하다. 혼란스러웠어. 끝까지 혼란스러웠어. 영표를 받은 사람은 김지훈, 양세형, 범인 후보 제외. 근데 정말 제가 다 안고 가고 싶다 너네들. 최종 범인 후보로 정은지, 차은우, 장진이 지목되었습니다. 세 분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1대 1대 5로 5표를 획득한 차은우. 몰표. 차은우. 몰표. 몰표네. 밀가루 씨 죄송하지만 좀 들어가 주세요. 은우야, 선생님이 지켜줄게. 잠깐만 들어가 있어. 대신 선생님이 너 꺼내고 대신 들어가시려나 봐. 일단 살인 말고 간통죄로 먼저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처음 온 사람 여기 넣으니까 되게 좀 미안하다. 전 지윤이 따라갈래요. 동명이인데 괜히 내가 설렌다 와. 그치? 나 오늘 되게 기분 좋았다? 계속 지윤이 지윤이. 함장님 성함이 박지윤이셨어요? 네. 캠핑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차은. 이거 은근히 긴장돼. 과연 그는 박지윤을 죽인 범인일까요? 차은, 당신 박지윤을 살해한 범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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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할 수 있어! 와, 다행이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죽였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정말 사랑해도 사랑한 만큼 배신감도 컸죠. 그럼. 아, 그럼. 어, 아유. 그래, 그게 제일 좋아해. 착한 애야, 원래. 아, 여러분이 놓친 결정적 단서는 제일 궁금해. 제일 궁금해, 진짜. 그래, 제일 궁금해. 어? 어? 아, 나 등에서 봤어. 그래, 저 장가. 마크가 선명을 찍혀있더라고. 유나. 여기, 여기. 잘 있니? 아. 아, 이걸로 등짝을 밀어서 그럼 떨어뜨린 거야? 아이고. 이제와 사실 얘기하자면 그냥 꼬챙이로 누르면 이게 밀려서 잘 안 들어가니까 장갑을 끼고 안 밀리게 껍질을 여. 어, 독하. 어우, 독한 놈. 고교 동창인 정은지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차은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첫사랑인 박지윤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왔어? 결국 박지윤이 잘했다. 대표로 있는 욕망제약에 입사. 박지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가정에는 소홀해졌는데 2015년 1월 정은지는 차은우에게 어린 딸을 맡기고 장을 보러 나간다. 그런데 그때 박지윤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차은우는 곧장 회사로 향하려 하지만 아, 빨리 와. 정은지는 바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기다리다 못한 차은우는 어린 딸을 혼자 두고 집을 나서게 된다. 한편 부작용 논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욕망제약. 지윤아,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할게. 고마워. 그렇게 박지윤을 위로하며 두 사람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아내인 정은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 야, 왜 이렇게 전화질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차은우가 외출한 사이 혼자 남은 딸이 큰 화상을 입은 것. 그 일로 차은우와 정은지는 별거를 하게 되고 차은우와 박지윤의 관계는 깊어져간다. 한편 욕망제약은 아토피 신약 기술 개발 중이었는데 팀장님, 2015년 5월 한 연구원으로부터 부작용을 보고받은 차은우. 부작용이 발견됐어. 뭐라고? 사랑하는 여자가 어떡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차은우는 결국 임상 시험 결과를 조작한다. 그렇게 아토피 신약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김성실 연구원이 너를 내부 고발했어. 한 연구원이 차은우를 시험 결과 조작으로 내부 고발을 하자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 고마워. 그는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데 연구원이 투여하는 인슐린을 치명적인 약물로 바꿔치기 하는 것. 아무것도 모른 채 약물을 주사한 연구원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후 박지윤의 마음이 넘어왔다고 생각한 차은우는 정은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박지윤에게 프로포즈하기로 결심한다. 얘들아,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야. 같이 먹어도 되지? 밤 9시 차은우는 박지윤을 만나 프로포즈하지만 누가 나랑 결혼해달라 그랬어?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마는데 예상치 못했던 박지윤의 냉담한 반응에 자신의 노트북에 자동 저장된 박지윤의 이메일을 뒤지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차은우는 박지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15년 전 연쇄살인범으로 몰렸던 양세형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한다. 캠핑장에 있는 꼬치가 6개월 전 워크숍 때 양세형의 움막에서 본 꼬치와 동일한 것임을 발견. 그것을 살해 도구로 사용하기로 한 후 박지훈에게 전화해 밤 11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는다.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 기다리다가 밤 11시 박지훈이 도착하자 뒤에서 조용히 접근하는 차은우. 박지훈이 몸을 돌리는 순간 꼬치로 배를 찔렀고 쓰러진 박지훈의 주머니에 수학 쪽지를 넣는데 정신을 차린 박지훈이 도망치려 했고 차은우는 결국 박지훈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는데 떨어지며 바위에 머리까지 부딪힌 박지훈은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다. 그 후 뒷산에 피 묻은 꼬치를 숨기고 낚시장갑에 묻은 피를 깨끗이 씻어낸 후 자신의 텐트로 돌아와 낚시장갑을 넣어두고 비록 사랑은 실패했지만 완전 범죄의 성공을 꿈꿨다. 너 솔직히 말해. 지금 애지중지가 중요해. 이분은. 너 솔직히 말해. 그래서 너 애지중지가 너랑 관련이 있어 없어? 왜? 너 퇴근 안 했어? 아니 이 짧은 머리를. 아 싫어. 어디가 땡진 거야. 땡진 안 했어 아직? 김윤 씨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범인보다 더 떨려. 야 이거 1.8% 확률 지금. 어 궁금하다. 이거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설마. 김지윤 씨. 애지중지는 당신이 낳은 아들이?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8%! 엄마는 또 구하면 되잖아 이제. 나 남편 잃었는데! 여기 봐달라잖아요 저. 너 옛날에 내가 사귀었다 찾잖아. 안 돼. 땡! 나도 땡이야. 은지야 난 어때? 어? 태양아. 잘 어울린다. 아 생각 좀 많았지? 우리 한번 잘 잃어줄게 내가.